전국적으로 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그 비율로 보면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거주지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서울보다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미현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고등학생이 23만 6,700여 명, 이 중 학업 중단 학생 수가 4,300여 명으로 1.8%에 이르는 가운데 학업이나 대인관계, 학교 규칙 등 부적응으로 자퇴한 경우가 980여 명, 퇴학은 6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 지역 고등학생은 36만 4,200여 명, 이 중 학업 중단이 6,900여 명으로 서울보다 많은 1.9%에 이르고 부적응으로 자퇴가 1,500여 명, 퇴학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학생들이 서울 학생과 비교해 학교 생활 등에 더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사업 규모와 학생들이 받는 혜택에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운영과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2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과 비교해 세종시는 3,600만 원, 경기도는 15억 5,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올 한 해 학업 중단 학생 1인당 서울 학생이 14만 7천 원 지원되는 데 비해 경기 학생에게는 6만 1천 원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학업 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방침에 대해 예산 지원보다 대안 교육 기회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안에서도 사실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안교육에 대해서 희망을 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뭐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실 학업 중단 예방 정책은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학업 중단이 많이 예방되고 꼭 이게 그렇지는 않기는 한데 그건 사실 시도교육청이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안팎에 따라 생기는 사회 차별적 인식은 물론 거주지에 따라 청소년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부처 간 벽을 넘어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